너 또 라면 먹었어? 3끼 연속 라면은 좀 심하지 않냐? 원빠한테는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더니 집에서 해먹기 귀찮으면 사먹기라도 해. 라면, 햄버거, 3분 카레 그런 거 말고 밥 먹어. 밥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백반집 반찬 가게 추천 잘 찾아봐. 주변에 한 군데는 있을 거야. 자주 가는 마트 있으면 멤버십 꼭 등록해. 적립금도 모으고 할인 소식도 알려준다. 배송 빨리 오는 소셜 커머스 이용하는 것도 꿀팁. 움직이기만 하면 생기는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정해진 요일이 있으면 맞춰서 해지면 버려.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한 만들지 말고 생기면 용량 적은 봉투에 그때그때 버려. 귀찮다고 몰래 버리지 말고 어른답게 지킬 건 지키자. 씻고 나왔는데 쓸 수건이 없어? 휴지로 닦았다고? 빨래를 안 했는데 있겠냐? 빨래랑 바닥 청소는 주기적으로 좀 해. 맨날 미루다간 방에 있는 먼지 싹 다 네 몸속에 초장 하는 거다. 자취 필수템 알려줄 테니까 빨리 받아 적어.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나와라 만능 물티슈. 청소하기 제일 편한 돌돌이. 리필 많이 쟁여놔? 밥은 먹고 다니냐? 사람답게 살려면 밥상은 하나 두자. 솔직히 다달이 내야 되는 공과금 귀찮다고 미루다가 전기 끊긴다 너? 이제 혼자 사니까 더 조심해야 돼. 택배 받을 때, 배달 시킬 때, 외출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혼자 사는 티 내지 말고 택배 운송장 꼭 떼고 버려. 이건 그냥 습관으로 들여놔. 와 잘이다. 친구? 야 불러. 남친? 그러다간 자취방이 사랑방 되고 여간방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집에서 만나는 게 편하긴 하지만 내 시간과 공간도 소중하잖아? 마음에 드는 식당, 카페, 술집, 서점까지 근처에 단골집을 만들어봐. 낯설었던 동네가 익숙해지고 방콕하는 날도 줄어들 거야. 강아지, 고양이는 못 키워도 야, 너도 키울 수 있어. 반려식물. 공기 정화하면서 인테리어도 되니까 일석이조. 헬스, 수영, 요가 배우고 싶기는 한데 자취생이 돈이 어딨냐? 좀 부담되지.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 완전 추천. 프로그램도 많고 가격도 해제야. 자취방 놀러오는 친구들아 진짜 고맙긴 한데 두루마리 휴지 이제 그만. 두루마리가 그냥 휴지면 이건 티오피야. 같은 휴지여도 키친타올이나 곽티슈로 사가. 어후, 묵은 빨래 냄새 나는 친구 집에 향초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자취생 극강 사치템 에어프라이어 커피머신 선물해주면 올 때마다 스팸 구워준다 진짜. 이 먼지 좀 봐. 얼른 창문 열고 환기 좀 시켜. 이게 아주 맨날 늦어. 얼른 손 씻고 밥 먹어. 이제 잔소리해주는 엄마도 없으니까 스스로 잘해야지. 밥 잘 챙겨 먹고 밖에 좀 자주 나오고 아프면 말해라. 바로 달려간다.